1911년 환단고기가 출간된 지 만 100년이 되는 2012년 마침내 환단고기 완역본이 발간되어 잃어버린 인류 역사의 진실이 드러난다. 인류 창세 역사와 정신문화사, 한민족 9000년사의 국통맥, 숨겨진 동북아 역사의 실체를 담고 있는 환단고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고대사 자료지 상고사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상고사 자료를 꼽는다면 환단고기죠. 한국 역사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세계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것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 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됐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서를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이제 환단고기 완역본 발간을 계기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진정한 광복을 이루고, 과거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민족이 세계사를 이끌어갈 때입니다.